yeah. 가도 될까요? 하나, 둘, 셋. 개인적으로 좀 많이 끌려하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냥 본인 일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충실히 본인이 할 만치 다 하고 그다음 또 그 외에 좀 취미가 좀 다양하게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끌리다 보니까 저도 좀 내 할 일 먼저 잘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각자한테 잘 맞는 친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누구는 좀 진중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좋아한다든지 누구는 조금 밝은 사람 혹은 얘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것처럼 말 그대로 나에게 잘 맞는 친구가 좋은 친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니까 저한테 맞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루뭉실하게 잘 할 수 있는 분들이랑 좀 많이 가까웠던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겨울을 제일 좋아하고요. 겨울에는 일단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무조건 집에다 두고 캐롤 같은 곡들도 듣고 겨울 느낌 나는 곡들이랑 재즈 같은 곡들을 들으면 되게 뭔가 따뜻해지는 기분을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하나 특징이 여름보다 겨울이 그 옷 입기가 더 이쁘게 입을 수 있어가지고 패딩을 잘 안 입습니다. GQ 여러분, 저 따라하지 마시고요. 패딩 두껍게 입고 이제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는 자신만의 원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요? 저는 저만의 원칙, 시간 약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예의시되고 중요한 게
시간 약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제 스스로가 양보가 안 되고 뭔가 꼭 지켜야만 하는 그런 제 인생의 원칙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에게 무대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뭐 지금의 이제 첫 번째 순위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이러면 관객이 있는 곳에서 공연 콘서트를 하고 싶다 일 정도로 저에게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거고요. 관객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예를 들어 사과를 먹는다면 뭔가 껍질만 먹고 알맹이를 못 먹는 기분 뭐 살짝 그렇게 제가 느끼기엔 또 그렇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현장만의 이 생생한 그 제가 얻을 수 있는 뭐 감정, 흥분도 뭐 이런 게 있는데 뭔가 리허설의 연장선 같은 기분? 팬들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크죠. 적어둔 메모. 최근에 이제 제 개인 이제 곡들 저 항상 노트로 이제 가사를 써가지고 작업했던 가사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저 일단 잠 그리고 요즘 다시 NBA가 시즌이 시작돼가지고 농구 그리고 작업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주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갑자기 성공이요? 성공은 이제 매 순간 있을 수 있죠. 지금 오늘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사진이 잘 나온 것도 성공이고 이제 요즘에 일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는데 매일매일 무엇을 성공했는지 좀 적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은 막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매 순간 내가 뜻한 바가 있고 그거를 실행에 옮겨서 그 결과가 잘 나오면 그게 성공인 것 같아요.